물론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. 이거는 신경 써야 할 일인 것 같아요. 소개팅 하기 전에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가 있다고. 개인적으로는 소개팅 하기 전에 연락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만날 날짜 확인 정도만 하는 것 같은데, 보면은 만나기도 전에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좀 소개팅이 일단 남녀 사이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교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도를 지나쳐서 만나기도 전에 이미 사귀는 것처럼 굴 때, 뭐 자신의 하루 일상을 공개한다거나 전화도 막 되게 오랜 시간 붙잡고 통화하려고 하거나 정말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그런 루틴들을 얼굴을 보기도 전에. 진짜 이상해. 랜선 연애도 아니고 만나기도 전에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. 근데 말을 할때그 사람이 정말 말솜씨가 조금 어느 정도 스킬이 있어서 그걸로 매력 글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, 대부분의 사람들이 TMI를 남발한다든지 막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해서 오히려 점수 깎여서 만남 자체가 파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수 있고,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목소리를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잖아요. 근데 목소리에서 이미 아니다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. 말투도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 벌써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들 수도 있어. 그래서 정작 만났을 때 별로 즐겁지 않아서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소개팅 하기 전에는 그냥 약속 잡는 거, 그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. 만나기 전에 한번더 체크해주는 그 정도. 어차피 사귀는 게 얼굴 보고 사귀는 거잖아요. 진짜 랜선 연애도 아니고. 그래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할 필요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, 뭐, 주선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요즘에 하는 게 뭐예요? 프사 관리. 그리고 SNS 막 찾아보잖아. 혹시라도 X의 흔적이 있지 않은지. 그것도 그렇고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니까, 이런 것들 보는데, 히스토리에, 그러니까 프사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때 커플 사진이 남아있다던가. 커플 아이템. 누가 봐도, 이 남자. 그러니까 물론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, 이거는 신경 써야 할 일인 것 같아요.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, 히스토리 정리해 주셔야 되고, SNS. 꼭, 근데 SNS에 이전 여자친구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SNS만 보고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나랑 성향이 완전 다르다든지, 아니면 모든 사진이 다 술자리야. 아니요, 모든 사진에 똑같은 여사친이 계속 있어. 이러면 만나고 싶지 않아지지 않아요?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성향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, 그게 안 맞는 사람이란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, 거기서 그리고 약간 호기심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뭐 친구들이랑 댓글 주고받은 거 봤는데 막 같아요. 욕설 저급한 단어들을 쓴다든지 맞아. 요즘 일베? 뭐 이런 것도 그 사람들만 쓰는 용어들이 있다면서요. 그런 게 보인다든지 하면 만나기 싫어지겠지? 그래서 결론은, 전에도 세연애 하려면 그 영상 찍지 않았어요? 말로 해, 말로. 저는 세연애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해주고, 그 사귀기도 전에 괜한 TMI 남발하는 거는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남자분들 중에서 한 가지 매력만 보고,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, 이렇게 결심하는 것처럼, 소개팅 자리라는 것만 생각하고서, 이 사람이랑 무조건 잘 돼야겠다, 이미 내 여자다,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혼자 막 소설 쓰다가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. 그러면 만나기도 전에 망할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만나요. 어떻게든 만나? 소개팅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? 그러면 그 다음 영상은 소개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대리가 알려주는 걸로. 그럴 순 없어요.